갈게요. 사람들은 have 가집니다. 뭘 가진대요? 뭘 가진대요? 그더 높은 기대감을 가집니다. 됐지? 이때 as는요, 뭐뭐 할때 정도로 볼까요?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때가 아니네. 지금 get better가 나오니까 뭐뭐 할수록으로 가자. 뭐뭐 할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 할수록. 사람들이니까는 his가 아니라 그들이죠. 그들의 삶이 get better. get better가 무슨 뜻이야? 나아지다, 더 좋아지다란 표현이야. 됐지? 책을 봐야죠. 여기. 경민이 부채로 다 맞아본 적 있어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할게요. 하지만 네모 칠게요. 하지만 네모. 제가 네모 쳤으면요, 밑에서 한번 보는 거야. 연결사 추론으로 안 날까? 오, 10번 문장 봐봐. 언더 컨트롤이 보였어? 안 보였어? 됐어? 네모. 네모 쳐. 10번에 언더 컨트롤이 네모. 그럼 연결사 몇개 나왔어? 두 개. 두 개. AB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사는. 됐어? 가자. 자, 2번 문장에 별표 치세요. 왜 별표 쳤냐면요. 봐봐. 따라서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오면 더비교급. The more difficult, the more. 따라서요. The higher. The more. 더비교급 무조건 주제문과 연결된다 그랬지? 벌써 주제문 나온 거야. 아니면 주제문이 아니면 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요. 또이 문장은요, 니네 학교가 안 나오더라도 뭐 교과서에서 보든 보충기에서 서술형 나오든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면 선생님들이 자주 냅니다. 뭐로?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냅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가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거. 더 하이어, 더 높을수록, 따라 더 높을수록 기대감이 더 어렵습니다. 됐지? 뭐가 어려워져? 이것이 기대감이 되겠죠? It is. 그러면 is 사이에 to, 그 to be랑 is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냐? 어렵다가 생략된 거야. 따라서 it is It is difficult. difficult가 생략이 된게 앞으로 간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따라서 it is difficult. to 부정사. 그럼 is 뭐가 되는 거고?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o be는 뭐가 되는 거고, 진짜 주어가 되겠네. 됐음 안 됐음? 따라서요. 더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대? 투비 되는 것은 어려워. 그럼 만족하게 하고 있는 거야? 만족되는 거야? 만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디가 되겠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작 문제 중요하니까 일단 다시 볼게요. 따라서 하지만 기대감이 높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그치? 그치? 기대감이 높을수록 만족감을 느끼는 게 어렵겠지? 됐음 안 됐음? 수민이가 자꾸 남자친구 좀더 잘생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이런 것 때문이야. 한번 만났으니까는 걔보다는 낮은 애는 조금 그렇잖아. 만나기만 해. 따라서요. 우리는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됐지?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위 주어동사가 새로 나왔잖아. 그럼 위부터 가로 열고요. our lives까지 가로 닫을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감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됐어? 됐어? 됐지? 뭐뭐 함으로써?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뭐를 통제해? 우리의 기대감들을. 됐음 안 됐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만족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만족감을 뭐함으로, 기대감을 뭐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오케이? 내가 볼때 지금 3번 문장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나와요? 빈칸, 어? 어디서 나와요? 뭐가 어디서 나와? 빈칸 주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3번 문장이. 조금 더 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이따가. 왜 지금 성격 급하게 진짜 확 그냥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빈칸을 네가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몇 번을 얘기, 몇 번을. 집에 걸어가 오늘 짜증나니까. 비도 오고. 에듀케이트가 무슨 뜻이야? 적절한, 뭐라고요? 적절한. 적절한. expectation 기대감은 leave 남깁니다. 뭐를 남겼어? 룸이 뭐야? 야이씨, 고등학교 때 룸이 방으로 왜 쓰이냐고. 공간 여지. 뭐라고? 공간 여지. 니네들은 바보 같다를 귀엽다라고 이상하게 하는데 좀 그러지 말래요? 일단 갑니다. 적절한 기대감은 여지를 남깁니다. 뭐를 위한 공간, 뭐를 위한 여지? 많은, 그 for가 되겠죠? 많은 경험들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됐어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하는 경험들? 기쁜 또는 즐거운 놀라움들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됐지? 그래서 to be가요. 잠깐만. to be가 누굴 꾸며줘야 되나?
여지를 꾸며준다고 봐야겠다. 여지. 익스페리언스. 어, 여지. 룸을. 어. 어, 선생님, per many experience는요? 어, 이건 의미상 주어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자. 따라서 적절한. 적절한. 기대감은. 기대감은. 기쁜 놀라움이 될. 기쁜 놀라움이 될.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기쁜 놀라움이 되는 건 누가요? 많은 기대감들이 되는 거지. 많은 기대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기쁜 놀라움으로 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됐어? 네. 오케이. 어. 오케이. 그 도전들은 6번 왜 내려가 있지? 아, 짜증나네, 이거. 올리고 싶네. 일단 할게요. 아, 불편하다. 그지? 그 도전은 is 뭐뭐입니다. 이렇게 이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찾는 것입니다. 그 to find. 왜? 우리 것이라고 해석했잖아. 그러니까는 to가 있어야 되는 거야. 찾는 것입니다. 뭘 찾는 거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됐지? 어떤 방법? To have,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Proper,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챌린지를요, 우리 도전이라고 했겠지만 영어에서의 챌린지는 문제 또는 어려운 일들이라 그랬어. 어려운 점은 또는 문제는 그 적절한 기대감을 찾는 방법을 찾는 건데, 아, 6번 하기가 싫을 정도네요. 일단 갈게요. 어, to do, 하는 방법은, to do가 앞에는 way 꾸며주겠죠?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하는 방법은, this 동그라미 찍고, this가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찾는 방법이지. 그래서요, this를요, to find부터 가려 열고요, 뒤 위에는 proper expectation까지 가로 닫아보세요. to find way to have a proper expectation 있죠? 그 위에 문제, 그 위에, 그 위에, 아, 좀 떨어져서 그 위에. 됐어? 그게요, this가 가리킨 게 그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기대감을 찾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은 어려운 건데, 이것을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또 뭐뭐 함으로써죠? 유지함으로써입니다. 뭐를 유지함으로써 해야 돼? 유지하는 거야. 맞았어. 멋진 경험들을. 됐지? 네. 멋진 경험들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keep 동사 표시해봐. 원더풀 경험을 목적어 표시해. 그러면 지금 드문 거는 keep이 드문 거요, this가 드문 겨, 경험이 드문 겨. 목적어가 드문 거니까는 목적 보호자라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드물게라고 해석하더라도 무조건 형용사 쓰라 그랬지. 레어. 됐어? 레어. 다시 가자. 따라서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하는 유일한. 아, 유일하냐?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유지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원더풀한 경험들을. 원더풀한 경험. 드문 상태로. 드문 상태로. 됐으면 안 됐어. 됐어. 드물게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긴 돼. 원래 그렇게 해, 보통 사람들은. 근데 나는 애들 헷갈리지 말라고 킵이 나오면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해석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7번 No matter what. 오, 선생님 왜 what이에요? 일단 선생님 가르쳐줄게요. 아, 나는 한 번에 보였는데 얘네들은 그런 정도의 고수가 아니니까. 일단 how는요 부사입니다. what은요 명사예요. 됐어? 명사란 얘기는 주어동사 목적어인데 생략된 게 있으면 뭘 쓰는 거고 what으로 가는 거고 생략된 게 없이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how로 간다 그랬지? 이거는 uphold에서 끊어보세요. 따라서 너는 can uphold가 동사가 되니까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돼. 뭐뭐 할 여유, 뭐뭐 할 여유 있어. 뭐뭐가 나와서 안 와서 그 뭐뭐가 뭐 그 뭐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what이 되는 거야. uphold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how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아무리 많이다 미안하다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 여유가 있어도. 세이브 저축해라. 위대한 와인들을. 됐어? 뭐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오케이전이 경우니까요. 특별한 경우에서 와인을 남겨. 왜냐면은 위대한 와인은 뭐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위대한 와인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뭐가 되는 거야? 경험이 되겠지. 그럼 특별한 경우에 딸 와인을 잠궈두란 얘기야. 왜냐면은 일이 있을 때마다 와인 처먹으면은 나중에 진짜 좋은 일이 더 좋은 와인을 먹어야 되잖아. 그지? 와인 술이에요? 와. 아니. 야! 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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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make 뭐뭐 하세요. 근데 네. 잠깐만. 엘레강트한 스타일 그 실크 브라우스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메이크 동그라미?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자, 이렇게 하자. 메이크 동그라미, 그리고 언 엘레강트 스타일 실크가 목적어, 실크 브라우스가 목적어, 스페셜 트리트가 목적보, 5형식 구조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들어. 따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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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 만들어. 만들어. 5형식 사역동사야. 뭐를 만들어? 엘레강트는요, 우아한이라는 표현이고요. 엘레강트는 우아하게야. 스타일드는요, ED가 붙은 형용사라 그랬어. 과거분사 형용사야. 우아하게? 우아하겠지. 그치. 우아하게 스타일드 된 실크 브라우스를 만들어. 뭐로 만들어? 특별한 트리트가 되도록 만들어. 됐어? 트리트는요, 여기서는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즐거움이라고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거든? 즐거움. 다시 갈게. 만들어. 만들어. 우아한. 아, 우아하게. 우아하게. 스타일드 된. 스타일드 된. ED가 붙었어. 실크 브라우스를. 실크 브라우스를. 뭐로 만들어? 특별한 즐거움으로 만들어라. 됐음 안 됐음? 됐음. This, 이것은 아마도 seem like 뭐뭐처럼 보일 거다? 행동처럼 보일 겁니다. 됐지? of 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 전치사. 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denial도 명사고요. 이것도 뒤에 있는 거 denying도 명사야. 동명사잖아.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명사지? 그럼 해석을 해볼까? 너의 소망을 목적어 표시해봐.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해? 동사의 성격이 있어야겠지? 네. 그러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야. 둘 다 올 수는 있어. your, desire가 없으면. 근데 목적어가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뒤에 나와버렸으니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가 낫단 얘기지. 이해됐음 안 됐음? 됐지. 따라서 이것은 보일 겁니다. 행동처럼. 너의 소망을 deny, 억제하고 부인하다죠. deny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I don't think it is. 나는 생각하지 않아. It is. 그렇다고. 앞에요.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거야. That it is.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반면에 이것은 방법입니다. 끊어주세요. 어떤 방법?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어 안 됐어? 메이크 쇼구나. 미안하다. 메이크 쇼가 보장하다야. 확실하다. 보장하다. 보장하다라고 외우세요. 메이크 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데드 쓸 거야? 와세 쓸 거야?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뒤에부터 보라 그랬어? 뒤에. 해석해보자. 따라서 너는? 나는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을. 네. 되시죠? 완벽한 문장 순간 되시되겠지. 그치.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보장, 이것은 방법인데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네가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What is the point? What is the point? 네모 치세요. What is the point of? 네모 쳐.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에 나왔던 수건데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니? 적으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니? What is the point of? 무슨 의미가 있겠니? Great wine이 무슨 의미가 있고 and good bra, great blouse, great blouse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 끊어주세요. 만약에 네가 뭐뭐 한다면 if로 갈게요. You don't. 손에 왜 if로 갔어요? unless에 not이 들어가 있는데 don't가 나와버렸잖아 이미. 그지? 만약에 don't가 없으면 unless가 돼야 돼. 알겠어? 만약에 그들이 또 make 만들지 않으면 너를 make가 사역동사니까요. 투 필이 아니라 필이죠? 너를 기쁘게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좋은 옷들이. 됐음 안 됐음? 그래갖고 소연이가 고기 사주면 맨날 그 뭐 비기만 먹고 막 다 살코기 막 버리고 막 뜯어먹다 막 버리고 아까워 죽겠는데 막 그러면 희수가 옆에서 주워 먹고 그런 거 왜 그런 거야? 쟤네 맨날 그런 고기를 먹으니까는 이런 게 무슨 소용 있는 거야? 가끔 먹는 희수가 더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지. 이해됐으면 안 됐어요? 됐죠? 29번 위에다 적을게요. 아? 하나 더 할까요? 멋진 경험들을 적으세요. 멋진 경험들을 드문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즐거운 놀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즐거운 놀람으로 채울 수 있다. 형광펜 들고요. 어허, 어허. 자, 일단 이건 however 동그라미 그리고 under controlly 동그라미. 그러면요 연결사 추론 문제를 일단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문장에 선생님이 별표 쳐준 이유가 뭐였어? 더비격급, 더비격급은 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술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영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문법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2번 문장에서 뭐냐면요, 따라서 it is 형용사. 원래는 it is 다음에 difficult가 있었는데 difficult가 더 뭐랑 연결되면서 앞으로 가갖고 지금 여기서 it is 2 해갖고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지. 네. 여기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진주어 가주어 문장이었고요. 됐음 안 됐음? 됐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지문은요 여러 문제로 나올 수가 이 문제는요 3번 문장에서요 일단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됐고, 잠깐만 뭐 그 문법 문제로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사실 선생님 볼 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잠깐만 일단 묶고 2, 3, 4 묶어주고요. 2, 3, 4 묶어주고 5, 6, 7, 8 묶어주세요. 90 묶어줘. 90, 11. 90, 11. ABC 순서 맞추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문장이요. 7번 문장이요. 또는 8번 문장이요. 삽입 문제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삽입 문제. 네. 왜냐하면 지금 뭐야? 실크 브라우스를 특별하게 만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은 너의 그러니까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실크 브라우스를 특별한 대접을 하란 얘기는 결국 9번 문장 봐봐. 9번 문장 봐봐. 너의 소 여기 denying 밑줄 긋고 your desire 밑줄 긋어 봐봐. 그러니까 너의 소망을 억제하거나 부인하는 거란 얘기는 뭐야? 비싼 와인을 잘 안 뜯고 비싼 옷을 잘 안 입는 거는 어떤 때 있겠다는 얘기야. 특별한 때 있겠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와 네 개 쓰셨어요.